홈에다가 화면을 맞춰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요즘 당구에 재미를 붙이는 아내와 여가를 집에서 즐기기 위해서 당근마켓에서 중고 나눔 당구대를 집에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당구대 관련 업종과 인도 관계가 없어서 설치하는 모습을 보거나 설치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특히 유튜브에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나와 있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나름대로 아는 상식과 경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 그래도 참고할 것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설치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중한 정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당구대 돌이 너무 무거워서 옮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정 둘이서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끙끙거리며 옮겼는데 팔 근육이 늘어나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당 무게가 약 150kg 정도 됐습니다. 어려운 지점들은 돌 옮기기를 제외하고도 수평 잡기, 돌 붙이기, 천 선택하고 고르기 등등 처음 해보는 일이라 너무 어렵고 고비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치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당구대 높이도 약간 높아서 좀 한 5cm 가량 정도 낮추려고 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혼자서 작업을 하려면 자키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자 석판을 옆으로 옮기고 밑에 받침대를 뺐습니다. 자 빼서 밑에 높이 조절하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높이를 낮추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같이 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나사를 풀어봐도 잘 안 빠져서 이건 그대로 받침대로 쓰겠습니다. 수평계와 공의 구름 형태를 보면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구름 현상이 어떻게 오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공에 구르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든지 그것도 역시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당구장의 생명이니까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여러 방향으로 해서 수평을 잡아주고요. 이 수평자로 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수평자뿐만 아니라 공을 직접 굴려봐서 어디에서 공이 어떻게 서는지 확인하면 더 확실한 수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잡는 수평은 옆에서 이 기울기를 보는 거죠. 이 기울기가 어디에 튀어나온 거, 이것이 가면서 쭉 일직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아주고요. 수평을 잡을 때는 돌을 이어야 되니까 이음새 확인하시고요. 이음새 확인하시고요. 자. 이음새 두고 확인하고 수평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돌과 돌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제 폭시가 아래로 아랫부분으로 흘러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휴지를 말아서 틈새에 낍니다. 처음에 끈을 감았던 그 위치까지 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폴리코트를 경화제를 넣어서 휘저어가지고 투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액체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지금 이 당구장에서도 제가 해체하다 보니까 이 폴리코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코트를 썼는지 알게 됐습니다.
딱 놓고. 예, 이렇게 폴리코트를 사면 경화제를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자, 1차로 퍼티 작업을 했는데 약간 또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예, 퍼티 작업을 더 해줍니다. 자, 이런 데 같은 경우 약간 좀 예, 흠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 퍼티 작업 다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디요? 만져봐. 여기. 여기 만져봐. 예. 예,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인데요. 자, 퍼티를 살짝만 짜주고. 이 퍼티는 거의 한 90% 이상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얇게 펼쳐서. 예. 나중에 완전히 건조 후에 최소 3시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것을 중고로 가져올 때 보면 석고로다가 이 마무리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예, 석고가 아닌 빠대, 예, 빠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빠대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퍼티 작업을 한 다음에 예, 싹 사포로 갈아주고요. 사포로 갈아준 다음에 또 깨끗이 닦아줍니다. 자, 칼로. 고무가 다치지 않게 잘라야 됩니다. 요 밑에 요 고무 부위가 잘리지 않도록, 요건 고무고 나무니까 나무 부위를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나무 부위를. 자, 잘라내고, 여기에 박혀있는, 요 핀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일일이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게 이대야. 꼼꼼하게. 근데 여기 이제 박힌 자리를 보면 이 당구대를 아, 몇 번 정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당구대의 천갈이는 아, 최종 한 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했고, 아, 요번이 그러면 한 네 번째 정도 되겠죠. 아, 쿠션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쿠션지를 뒤에 자르고요. 아, 이쪽을 보면 이렇게 졸대로 끼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못으로 박혀 있어요. 아, 요즘 것들은 뭐 쫄 때만 고무 망치를 끼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예전 모델이라서 예,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 하나하나 빼는 거. 고무의 재질은 3515 빅토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참 빼기가 만만치 않아요. 못을 꽉 박아놔서. 그래서 예. 다행히 이렇게 빠지면 되는데 어떤 건 또 뭔 머리가 부러지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예, 이거 다음에 교환할 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 못이 아니고 아, 이런 나사못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작은 나사못. 그러면 교체할 때 교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쫄대를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쫄대를 이렇게 빼서 예. 빼면 천이 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쫄대 꽂을 곳을 청소를 해줍니다. 자, 천은 장축 두 개가 옵니다, 이렇게. 장축 두 개가 오는데, 자, 저는 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장축 두, 천 두 개만 와서, 어, 나머지는 테이블 보에서 잘라서 써야 되더라고요, 쿠션지를. 자, 일단은. 자, 요 코의 길이를 맞춰서, 예, 이렇게 안 눌러줍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제 천을 자 이렇게 뒤집어 씌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어 씌울 거기 때문에 예, 이쪽 면을 눌러서 해야 됩니다. 이 반대로 하게 되면 또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들어와서 잡아당깁니다. 자, 잡아당겨서 고무망치로 자, 요 선에 이렇게 딱 감싸지게 맞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먼저 이것을 설치한 사람은 못으로 했는데 저는 나사못으로 예, 자간 나사못으로 나중에 해체하기도 좋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천 갈아 낄 때 예,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나사못으로 나중에 해체할 때도 좀 생각해야죠. 못은 너무 힘들었어요. 해체할 때도 힘들고 또 박을 때도 사실 뭐 조금 나사못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수월하게 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싸서 뒷면을 처리해야 되겠죠? 됐어. 쿠션지는 지금 장쿠션, 단쿠션 해서 장쿠션 두 개, 단쿠션 두 개인데요. 장쿠션 두 개만 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쿠션 두 개는 이렇게 테이블보에서 잘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보를 깔아놓고 위치를 잡아서 잘라서 쓰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오네요. 네, 잘라서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자, 천을 씌워야 되는데요. 천은 공이 잘 굴을 수 있는 좀 특질을 썼습니다. 천에도 종류가 당구장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AG, BG, CG, 그 다음에 뭐 특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구장에서는 보통 CG를 쓰는데 저는 집에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특지를 이용했습니다. 가격은 보통 CG가 4, 5만 원대인데 특지는 1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뭐 AG 같은 경우도 한 8, 9만 원 정도 하고요. 특지는 3구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당구대 천이 이게 지금 중대인데요. 중대 천을 사오면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옆에다가 고정하느냐, 밑에다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코스모스 당구대인데 이건 밑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중대를 사시면 천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해보고 알게 된 건데 네, 국제식 중대 천을 사야지 이 당구대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식 중대 당구대를 쓸 때는 좀 넓은 밑지, 그러니까 밑볼트식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고정하는 방식일 때는 국제식 중대용을 써야 크기가 맞습니다.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에 전문 공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문 공구가 개인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전문 공구가 아닌 집에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습니다. 하나, 둘. 자, 쿠션을 붙이기 위해서 옆을 네, 볼트 자리를 찾아서 구멍을 내줍니다. 손을 짚어보면 네,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이 자리를 넣어서 해줍니다. 자, 총 28개가 있거든요. 이쪽에 9개, 상대편 저쪽에 9개.
꽉 조이진 않고 나중에 이제 꽉 조일 거고요. 지금은 네, 붙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올려놓습니다. 요 홈에다가 코너를 맞춰 놓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자,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쳐서 예, 들어오는지. 처음이니까 조금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조금 밀린다고 보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 넷. 예, 약간 밀려서 예, 들어오네요. 예,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예, 약간 밀려서 들어와야 되니까 예, 이 정도 되겠죠? 처음에 하나, 둘, 셋. 예, 약간 밀려서 예, 들어옵니다. 네, 당구장 만들기 성공했습니다.